따자하오. 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악원의 중국어 교실 다섯 번째 시간. 네, 오늘은 뭘 배워볼 거냐면요, 우리가 해외 나가서 뭘 가장 많이 하나요? 그렇죠, 쇼핑을 가장 많이 하죠. 하지만 내가 중국어를 잘 못해, 혹은 아예 못해요. 그렇게 되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초보자들을 위해서 단어를 준비했습니다. 문장이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외우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제가 오늘은 많은 분들이 중국 가서 사고 싶은 그런 물건들의 명칭, 물건을 할인할 수 있는 방법, 정말 꿀팁을 알려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 비엔이, 비엔이, 비엔이. 자, 싸게 주세요. 이 말은 사실 문장으로 만들면 비엔이 디엔, 디엔이 조금이에요. 그래서 비엔이 디엔, 조금 싸게 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오늘 단어만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비엔이, 이것만 알고 계셔도 되세요. 나는 50위안에 살려고 그랬는데 저기서는 100위안을 불렀어. 그러면 비싸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싸다는 단어는 꾸이, 꾸이, 꾸이. 자, 다음 단어는 우리가 길거리에 가면서 어떤 게 할인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중국은 길거리에 영어로 세일 이렇게 적혀있는 곳은 별로 없고, 중국어 자체로 세일이라는 따즈, 따즈 이런 단어가 많이 적혀있어요. 그럼 그런데 가면 좀 할인을 이미 하고 있는 곳이니까 물건을 사기가 좀 편하겠죠. 좀 쉽게 외우려면 어떻게 외울까요? 할인이잖아요, 할인. 그러니까 나한테 다 줘, 다 줘, 따즈, 따즈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럼 좀 쉽지 않나요? 아닌가? 자, 그러면 몇 퍼센트 할인인지 적혀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빠즈, 다 빠즈, 다 빠져. 네, 다 빠져, 다 빠져. 사실 중국어 이미 공부하신 분도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80% 할인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80% 할인이 아니라 20% 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30%는 어떻게 말할까요? 나치즈, 나치즈. 이게 30% 할인이에요. 그러면 70% 할인은 나산즈, 나산즈. 근데 70% 할인하는 데가 있을까요? 약간 그런 데는 좀 의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단어. 우리나라에서도 길거리 가다 보면 뭐 재고 정리, 뭐 폐업 정리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단어가 중국은 어떻게 쓰냐면 쇠마이, 쇠마이, 쇠마이. 쇠가 휘둘르다는, 마이가 팔다. 그러니까 휘둘러 파는 거예요. 막 파는 거야. 자, 다음 단어. 우리가 상점을 갔어요. 근데 어떻게 호칭을 하면 좋을까요? 사장님 이런 소리를 좋아하겠죠. 라오반, 라오반, 라오반. 네, 이게 사장님인데 사장님만 있겠어요? 여성분이시면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라오반에서 뒤에 냥 이것만 붙이시면 되세요. 그러면 라오반냥, 라오반냥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거, 지금 옆에 보면 제가 끄그라고 적어놨어요. 이거는 오빠, 형이라는 뜻이에요. 끄그, 끄그. 근데 물건 사는데 이게 왜 필요해요? 자, 우리나라도 사장님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지만 언니 좀 깎아주세요, 오빠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애교 부리면서 마음 약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깎아줄 거 아니야. 똑같아요. 중국도 이런 거 좋아해. 그것도 외국인이 꺼거, 꺼거, 제제, 제제 하면서 물건을 막 깎아달라고 하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이거는 실화인데 몇 번 중국에서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라오반 하고 사는 곳보단 꺼거, 제제. 특히 남자는 제제한테 사는 게 좋고 여자는 꺼거한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야 뭔가 좀 더 할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삶의 이치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단어는 관시, 관시, 스타일 혹은 디자인이란 뜻이에요. 나는 이런 디자인을 찾고 있어요, 이런 스타일을 찾고 있어요. 뭐 핸드폰으로 보여주면서 이 디자인이요, 관시. 뭐 문장으로 말하면 뭐야 어쩌고 관시, 뭐 이런 식으로 말할 텐데 제가 오늘은 단어만 하니까 그 사장님도 아, 이 디자인을 찾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도 꼭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저 사람이 저 옷을 산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뻐서 왔는데 같은 옷을 달라고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동관, 동관. 동이 같을 동자, 관이 디자인.
같은 디자인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관 옷을 입었어요. 뭐 S, M, L 이렇게 중국도 똑같이 적혀있긴 한데 나는 프리 사이즈를 원해요. 쥔마 쥔마 쥔마.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그렇죠, 짝퉁이죠. 짝퉁 지하상가 같은 곳에서 파는 곳이 많은데 저는 정말 그런 것도 봤어요. 문이 있는데 거기에 문이 있어. 근데 거기 안에 또 문이 있어. 3단문이에요 3단문. 그러니까 여기는 B급이 있고 안에 또 들어가니까 A급이 있는 거야. 와, 나 진짜 그런 거 보고 정말 중국 대단하다 대단하다 역시 원조다. 그래서 짝퉁은 지하호 지하호. 지하가 거짓, 호가 물건이에요. 그래서 거짓 물건, 가짜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하호 지하호. 자, 다음 단어. 그러면 짝퉁을 사는데 나는 이걸 사고 싶어요. 뭐겠어요? 제일 많이 사는 거 시계죠, 시계. 쇼비아오 쇼비아오 쇼비아오. 또 뭐 많이 사요? 벨트 많이 사죠. 가죽 벨트, 소벨트. 아, 소벨트 아니라 소가죽. 가죽 벨트는 비다이 비다이 비다이. 혹시 우리 신발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신발을 또 사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신발 시에즈 시에즈 시에즈. 그 다음은 슬리퍼 토어시에 토어시에 토어시에. 자, 그리고 마지막 뭐를 제일 많이 사요? 그렇죠, 지갑. 막 루이비통 지갑도 사고 막 이런저런 지갑 많이 사잖아요. 钱包 钱包 钱包.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9단어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이 단어들만 알고 가셔도 충분히 중국에서 물건을 사거나 깎거나 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문장으로 아시는 게 좀 더 완벽하고 그쪽에서도 중국어를 좀 더 잘하는 줄 알고 더 깎아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편은 이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배워볼 거니까 다음 편도 꼭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여행 중국어 6강에서 뵙겠습니다. 拜拜，下周见。